수원역 환승센터에 시내버스 파업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전광판에는 파업으로 버스 운행을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이어집니다. 남양역의 8개 노선, 78대 버스가 멈춰서면서 시민들은 종일 불편을 겪었습니다. 배란간에 이렇게 파업 들어가면은 어떻게 시골 가서 농사도 져야 되는데. 오는 7월 버스 업종의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예고되면서 버스 종사자들은 임금이 낮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 지난 14일 경기도가 시내버스 200원, 시외버스 400원의 요금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대규모 파업은 일단 막았지만 불신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요금이 오르는 거는 어쩔 수는 없지만 버스 파업하면 시민 입장에서는 너무 불편한 것 같아요. 이에 수원에서는 시민과 정부, 경기도, 버스회사와 노조 등이 다 함께 참여하는 이른바 시민 대토론회를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버스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인 시민의 참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자 입장을 터놓고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집단 지성의 힘으로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하는데요. 수원시는 다음 달 중 토론회를 열어 수원을 포함해 경기도와 국가 전체의 버스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포부입니다. TV로드 뉴스 김효승입니다.